안녕하세요. 민턴 닥터 이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크로스 헤어핀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을 요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으셨어요. 네트에서 뜨지 않게 셔틀콕을 대각으로 보내는 것을 크로스 헤어핀이라고 한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에서 이 손목의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크로스 헤어핀 뿐만 아니라 백핸드 클리어, 백핸드 드랍, 백핸드 스매시, 그리고 수비에서 대각으로 보낸다든지 모든 기술들이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에서 쓰는 이 손목의 움직임만 정확하게 배우시면 다 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백핸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핸드 들이 전부 하나의 같은 개념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을 정확하게만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말미에 한번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바로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에 플레이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 파트너가 뒤에서 스매싱을 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후위에서 수비를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드랍을 놓거나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먼저 공격 상황에서 파트너가 스매싱을 때리고 전위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상대가 앞에다 커트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진입해서 대각으로 보내는 기술을 크로스 헤어핀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셔틀콕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안 되시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셔틀콕이 앞쪽에 있는데 라켓을 뒤쪽으로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공의 컨택이 좋지 않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을 맞추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준비 상태에서 라켓을 들고 셔틀콕이 오면 먼저 뻗는다. 이렇게. 제가 방금 셔틀콕의 옆을 건드리는 거 보셨죠? 건드릴 정도로 직선으로 그대로 빼주세요. 그대로 빼면서 오른발이 디뎌졌을 때 손목을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빼고 넘기세요. 빼고 넘기세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틀콕은 여기로 왔는데 라켓이 여기서 준비돼요. 그러면 이 라켓 헤드가 셔틀콕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전위는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긴박한 상황이죠. 셔틀콕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셔틀콕은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라켓이 여기서 준비된다면 이 라켓 헤드가 셔틀콕까지 가는 동안에 셔틀콕은 여기 위치에 있다가 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범실이 나는 것입니다. 셔틀콕에 먼저 붙여놓고 옆으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셔틀콕이 위에 있을 때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셔틀콕이 내려오는 시점에서도 라켓 헤드가 같이 내려오면 이런 기술이 가능하죠. 자, 지금 보이셨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같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크로스. 위에서도 크로스 할 수 있고 같이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할 수도 있고 더 내려오다가 밑에서 할 수 있죠. 상단, 중단, 하단 또는 어떤 위치여도 라켓 헤드가 셔틀콕 옆에만 붙을 수 있다면 셔틀콕과 라켓 헤드가 같이 움직이면서 손목의 회전으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헤어핀은 가능하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셔틀콕이 접근할 때 오른쪽 다리가 셔틀콕 방향으로 가면서 접근했죠. 이때 무릎의 방향은 셔틀콕 방향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범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발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몸이 측면으로 틀리게 되고 그럼 정확한 컨택이 어렵습니다. 셔틀콕이 라켓과 만나는 그 지점에 무릎, 오른쪽 가슴, 라켓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들어가면 무조건 크로스 헤어핀은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셔틀콕 방향으로 진입만 하시면 크로스해핑이 가능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립입니다. 그립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준비 그립부터 보여드릴게요. 준비 그립은 샤프트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이 그대로 진입을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요. 진입을 한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부터 세 손가락을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가 남아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짚는다는 느낌으로 라켓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혔을 거예요. 그죠? 검지의 이 부분이 이 그립의 넓은 부분에 닿아서 이런 식으로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라켓을 한번 내려보면은 손등이 위에 있고 라켓의 날이 서 있죠. 이게 준비 그립입니다. 준비 그립 상태에서 크로스 헤어핀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준비 그립 상태에서 크로스 헤어핀을 하게 되면 여기 손목이 조금 부담이 옵니다. 이 손목이 텐션이 조금 걸릴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틀려고 하면은 손목이 좀 유연하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약간 변형을 시키는 게 좋아요. 앞에서 보여드리면 준비 그립이 이거였죠. 살짝만 돌린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돌리면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살짝 이렇게 돌아갔죠. 이 상태가 되면 손목이 정말 잘 돌아요. 지금 보이시죠? 다시 준비 그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하면 실제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여기가 살짝 당긴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살짝만 돌리면 얘가 이렇게 툭툭 떨어질 정도로 라켓 헤드가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손목은 크로스 헤어핀이 없는 각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각도. 그냥 이렇게 공을 보내는 거, 밀어치기로 보내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셔틀콕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없는 각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손목의 회전을 통해서 없는 각도를 만들어내려면 셔틀콕을 타구를 할 때 타점에서 손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손의 위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타구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셔틀콕이 맞을 거예요. 맞을 때 이 손의 위치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맞고 단 이후에 쭉 갈 때까지 손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라켓 헤드로 셔틀콕을 타구해서 공을 보내지 않고 자꾸 이 손으로 공을 보내는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손이 지금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크로스 헤어핀 하게 되면 라켓 면을 보시면은 라켓 면은 전혀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은 공이 완전히 우리의 오른쪽에 있지 않고서는 크로스하기 어려워요. 왼쪽으로 넘어가면 얘를 그냥 손을 이렇게 밀게 되면은 공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 손은 공에 맞는 타점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라켓 헤드가 지금 이렇게 눕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셔틀콕이 훨씬 아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떠서 가는 거고. 앞쪽에서 보면 자, 지금 셔틀콕 타점이 여기입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크로스 헤어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셔틀콕과 손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서고 손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라켓이 이렇게 돌아주면 셔틀콕이 만날 때 이렇게 만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로스 헤어핀 하려고 손이 이렇게 가시게 되면 라켓 헤드가 뒤에 따라오죠. 손보다. 그러면 셔틀콕과 라켓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뜨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반대로 손이 오히려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라켓 헤드는 그만큼 이렇게 기울어져서 아래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넘어갈 때 공격적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기는 거는 크로스 헤어핀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이 셔틀콕이 맞는 타점과 손이 같은 선상에 있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라켓이 정확하게 반대쪽을 바라보게끔 맞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내가 좀 더 빨리 내리고 싶다. 이거는 손을 조금만 더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셔틀콕은 여기서 만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넘겨주기만 하면 공은 넘어가죠. 조금 더 각도를 주고 싶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조금 더 내려가는 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공이 떠서 갑니다. 배드민턴은 출발할 때의 셔틀콕과 라켓 헤드가 맞는 이 각도가 셔틀콕이 가는 방향을 결정해요.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아무리 그 뒤로 라켓을 숙인다고 해도 셔틀콕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는 방향을 맞았어요. 아무리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셔틀콕은 이미 내려가는 방향을 맞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셔틀콕을 맞출 때 라켓의 면과 셔틀콕이 맞는 이 각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셔틀콕을 타고 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보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셔틀콕을 바라봐야 되는 거. 이게 크로스 해핀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크로스 해핀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손목의 움직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셔틀콕과 라켓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입할 때도 무릎과 가슴과 라켓 헤드가 셔틀콕 옆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공이 지나치게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공이 위에 떠 있는 거, 이런 것들, 아까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을 쓴 이 크로스 헤어핀의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크로스 헤어핀. 셔틀콕이 오면 라켓 먼저 대고 이렇게 이제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서 있었어요. 공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크로스 헤어핀하고 동일한 모습이죠. 동일한 손목의 움직임이에요. 중단에서도 이걸 쓸 수 있죠. 자, 여기 서 있었는데 상대방이 대각으로 정말 드랍을 잘했고 사이드에 떨어지는 공을, 자, 이걸 했어요. 지금 어떻죠? 모양이 크로스 헤어핀과 동일한 모양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닥으로 떨어져도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크로스 헤어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이 더 높게 왔어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크로스 헤어핀의 이 모습과 지금 중간에서 이 모습이 동일하죠. 자, 이제 더 높게 왔어요. 더 높게 왔어요. 자, 이것도 역시 동일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하죠. 자, 이제는 더 뒤로 갔어요. 자, 이 모습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일하죠.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각 드롭.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크로스 헤어핀이 중요한 것은 백쪽에서 상대의 백핸드 방향으로 공을 보내서 우리에게 찬스를 만드는 좋은 기술도 되지만,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의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백핸드 스매싱, 백핸드 클리어, 백핸드 드랍, 백핸드 대각 드랍, 백핸드로 할 수 있는 모든 배드민턴의 많은 기술들을 이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어핀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핀을 먼저 배우면 손목에 힘을 빼고 손목을 쓰는 것을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큰 기술들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하이클리어를 먼저 배우지 않고 헤어핀을 먼저 배우게 되면 손목을 쓰는 것을 굉장히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힘을 빼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핸드 크로스 해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